여러분,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기독정병TV 말씀함성 집중특강 로마서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The greatest book ever written by human hands. 인간의 손에 의해 쓰여진 가장 위대한 책인 로마서를 같이 암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어 어려운 구문을 요한복음보다는 어려운 구문 로마서를 애워놓고 있으면 나중에 영어를 배울 때 기본 예문이 어렵기 때문에 암송된 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실 때 최단기 빨리 영어를 배우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같이 배우시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표현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저번 시간 같이 연결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which he promised through the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누구에 관해서? Concerning his son, 있죠? 저번 시간에 concerning his son, who was descended from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and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in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Jesus Christ our Lord, through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faith for the sake of his name among all the nations까지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including you예요. Including you, 콤마가 찍혀고 그 다음에 including you, 콤마 다음에 ing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를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구문, 잘 쓰지도 않는 분사구문. 이렇게 일본식 영어로 배우니까 이게 1945년에 뭐예요. 1945년에 우리는 해방을 했지만 아직도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분사구문이라든가 과거 분사라든가 뭐 현재 분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자, 컴마 다음에 ing 나왔을 때 분사구문 이런 거는 우리가 쓰지 않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는 한국말 분사구문하다, 그렇죠? 헬로우 분사구문, 안녕하세요 분사구문합니다, 이렇게 안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컴마 다음에 ing는 그럼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냥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컴마 다음에 ing, including you, 그죠? including you, 컴마 다음에 ing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including you,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faith. 그죠?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영어를 하려면 뒤에서 나와야 되니까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for his namesake, 그죠? for the sake of his name and among all the nations. 그래서 했단 말입니다. 한 다음에 컴마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ing가 나왔어요. 뭐라고 해석할까 생각합니다. 자, 컴마 다음에 ing는요. 쉽게 동시동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동시동작. 주동작이 있고요. 영어는 주동작이 있고 그거를 말하는 또 나타내는 부동작이 있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주되게 해준 동작을 할 때 있잖아요. 그걸 강조할 땐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부동작. 한 번에 두 가지 동작, 동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지금 주동작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I'm teaching you, right? English.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 손도 뭐예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동작은 동사로 말하고 그거 외에 부동작은 뭐예요? 분사구문. 컴마 다음에 ing나 ed를 써서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동작은 John is making, 그죠? John is making excellent cuisine. 그죠? 아주 뭐야? 아주 막, 좋은, 탁월한 요리를 하고 있대. 근데 뭐냐? 이게 주동작이에요. making. 만드는 게 주동작이고. 이제 부동작이 뭐냐? 부동작을 나타낼 때, 주된 동작 말고 부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뭐냐? 그게 분사 구분이야.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컴마 다음에 ing 뭐라고 하면 된다? 하면서라고 하면 돼. 하면서. 아주 쉬워요. 자는 만들고 있다. 주동작은 뭐예요? 동사로 표현하고 부동작은 컴마 다음에 ing.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로 하면 됩니다. John is making excellent cuisine. 노래 부르면서요. Singing beautiful song. Singing beautiful so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Singing a beautiful song. 되겠죠? 마찬가지로 John is making excellent cuisine. 그 다음에 뭐뭐 되어졌다.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하면서는 ing. 되어. 지면서는 ed, 그죠? supported by three cooks. 몇 명? 한 명, 두 명, 세 명에 의해서 supported 되어지면서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right? we have receive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for the sake of his name among all nations까지 갔죠. 근데 뭐야? 그렇게 받았어요. 뭐 하면서? 너를 포함하면서요. 너를 포함하면서 너를 포함시켰다. 누구에게? 너는 누구냐? Who are going to belong to Jesus Christ?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되는 거. So including you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너는 뭐야? 궁극적으로 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어디에? 속하기로 되어 있다. 속하기로 부르심 받은입니다. 받은. 아콜드예요. 자, ED 이따 할 건데 ED. ED는 받은, 당한, 되어진이야. 되어진, 받은, 당한. 뭐라고? 되어진, 받은. 이건 또 과거분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또 과거분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배운 거 있잖아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앞으로 가서 주어 뭐 ED 바뀌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ED는 뭐다? 받은, 되어진, 당한이다. 그래서 무슨 받은? 부름받은이야. 너를 포함하면서 우리는 받았다.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너를 포함해. 그건 우리가 그거 receive를 받았을 때 너도 포함해. Including you.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뭐야? 부르심 받았어. 뭐 하기로 부르심 받았니? 예수에 속하기로 부르신 너를 포함하면서입니다. Including you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뭐라고? Including you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부르심 받으니 뭐야? Are called. 사랑받으니 뭐야? Are loved. 존경받은 뭐야? I respected. 그래서 어떻게? Including you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앞에서 했죠. 부르심 받은, 그죠? 부르심 받은. 그 다음 뭐야? 택정함을 입은, set apart, 분리되어진, 그죠? Which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you are called, including you, 너를 포함하면서,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for the sake of his name among all nations, including you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한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자,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만큼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누가 편지를 보냈냐? I am the sender. Paul was the sender. So Paul talked about who he was. 그가 누군지를 말했어요.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그죠? 뭐야? 부르심 받았지.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그리고 복음이 뭔지 설명해 줬습니다. He promised, right? He promised through the prophets and the holy scriptures concerning his son. 그의 아들에 대해서는. 근데 아들이 누구냐? 첫 번째 다윗의 족보에서 나왔다. 그렇죠? 다윗 메시아로 약속된다. Through the prophets. Prophets에 의해서 메시아로 약속되었진. 그죠? 약속되었진. 그가 오셨다. 그리고 그가 뭐였다? By his resurrection, he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이 되셨다. 그래서 족보적 증거와 그죠? 족보적 증거 AD 70년에 뭐야?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성전 안에 족보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족보적 증거죠. 어디 가서 찾아봐라? 예수 족보 성전에 가서 봐라. 만약에 이게 예수님 메시아 가문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다? 다윗에서 온 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장자가 메시아권을 갖는다. 근데 뭐야?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다. 근데 니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 장자에서 누가 나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윗자손의 다윗족보의 마지막 장자였다. 그럼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였다예요. 그게 뭡니까? 펜테코스트. 펜테코스트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 갔던 설교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다. 애를 안 낳았다. 장자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다윗의 자손의 장자였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증명되느냐? 그가 죽어야만 했는데 그는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의 죄를 위해 죽었나? 메시아를 죽였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경배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신삼기 그만하고 뭐야? 우리는 그의 servant가 돼야 된다는 로마서 핵심 개념을 앞에서 넣고 있는 겁니다. Including you예요. 그래서 너도 포함한다. 거기에는 We have received apostleship. 우리가 apostleship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including you. 너도 포함을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도 그걸 받았다. Including you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함이 되자.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 누구냐? 받는 사람.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To all those.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지. 어디에 있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who are love 똑같습니다. 아까 부르심 받은 뭐였어? Who are called? 그죠? 아, 그 다음에 뭐야? 사랑받은 뭐야? Who are loved? 누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and called 뭐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우리는 뭘로? 나는 뭘로? Called to be an apostle. Apostle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너희들도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성경을 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당신들, to all those in Rome, who are 뭐야? 그들은 뭐야? 뭐하라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 뭐하라고? To be saints. Call to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속한다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면, 이제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우리가 가야 되는 장소가 뭐냐? 그게 바로 뭐가 된다? Saints, 뭐가 되기로? 삶 속에서 이 의로움을 행하는, 그죠? 성도로 부르신 바, 성도가 saint,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인.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Sanctify, 그죠? Sanctify.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화, 그죠? Who are loved by God and called to be saints. 그럼 뭘로? 사랑을 받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거룩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Grace to you.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그죠? 뭐야? 아, peace. 평화가 있기 원한다. 누구로부터?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D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D. 자, 앞에서 ED가 되어진, 받은, 당한 이랬죠? 과거분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ED는 뭐다? ED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되어진, 받은, 당한이다. 얼마나 편해? ED가 뭐야? 콤마 다음에 ED가 나온 뭐야? 이거는 되어지면서예요. 명사 다음에 ED가 나온 뭐야? 이건 되어진, 받은, 당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콤마 다음에 나오는 ED는 분사구문이고, 명사 다음에 나오는 ED는 그냥 뭐다? 형용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뭐뭐 되어진, 받은, 당한이라고 쓰셔서 이렇게 배우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너무 편하단 말입니다. 너무 편해요. 좀 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최단기닷컴에 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배우는 과정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단어 강의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니까 여기 들어가서 수업 들으시면 여기서 배운 얘기 다 나오니까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Amen. Hired by John. 뭐야? John에 의해서 뭐야? 이건 고용되어진 남자지. 이건 뭐야? 다른 사람에게 존경 받은 남자야. 이건 뭐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남자야. 그래서 뭐야? 되어진, 받은, 당한.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구조만 알고 단어만 알면 영어 금방 한다니까. 1년 안에 완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봐요. Amen, declare. Declare 뭐지? Declare. 선포대원이잖아. 선포되어진. 선포되어진 남자. 뭐가 되라고? To be the son of God. 그죠? To be the son of God. In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Jesus Christ. 똑같잖아, 그죠? 선포되어진 남자, ED. So ED가 붙여가지고 되어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관계대명사로 요렇게. 자, ED하고 관계대명사 똑같이 뭐다? 다 형용사다. 근데 뭐가 다르냐? 관계대명사 안에는 시제를 넣을 수 있다야. 시제를 쓸 수 있다. 그게 다른 겁니다. So, a man who is hired, a man who was respected, a man who will be killed at the cross처럼 되어졌던, 당할. 이렇게 해서 시제를 넣을 수 있다. 그게 뭐다? 형용사. 그러니까 뭐죠? 관계대명사도 형용사고, ED도 뭐다? 형용사다. 이렇게 사품사로 이해를 하셔야지 영어가 금방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품사가 너무 많으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품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렇게 금방 하시고. 자, 가보자. 이제 그럼 뭐야? 이건 뭐야? 이건 고용되어진지요. 이건 뭐야? 존경 받았던, 되어진, 받은, 당한이야. 과거니까 받았다니고. 이건 뭐죠? 죽임 당해 질. 그죠? 죽임 당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남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겠어? A man who was declared. 어떤? 선포되어졌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To all이야.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이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니? In Rome이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래? Who are loved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받은 모든 사람들이야. To all those. 그죠? To all those in Rome who are loved by God. 그리고 여기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call to be saints. 여기가 이렇게 하나로 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부르심 받은, 뭐로? 성도가 되기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자, 누가 보냈어? 바울이 보냈어. 누구에게 보냈죠? To all those in Rome.
그 사람들 누구라? Who are loved and called to be saints. 뭐야? 성도가 되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요? Grace to you. 너에게 뭐가 있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 뭐야? Peace.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아주 쇼킹한 얘기를 하죠.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Father, our Father.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잖아. 너희들은 사랑을 받았다. 누구에게? Loved by God.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왜 사랑받았냐? 그게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 이게 진짜 당시로는요. 완전 쇼킹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면 우리 인생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전능하시죠? 영광스럽지죠? 전지하시죠? 능력 있으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왕자인데 이 땅에서 잠시 나와서 거지처럼 사는 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왕자가 민정 시찰을 하러 가는 거죠. 우리가 왕자로서,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서 왕자,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뭘로 불렀습니까?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이에요. 뭐 존재는 아니지만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The darkness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does not understand it, but those who everyone who accepts it, 그죠? 이것을 받아들인, receive 이걸 받아들인 자에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will given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 신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뭐로 시작했어요? Servant로 시작했던 이것이 다윗 안에 뭡니까? 바울 안에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게 Our Father. Our Father, 내가 종처럼 사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 Why? Because God becomes my Father. God becomes my Father.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나도 이제 뭐야? 하나님을 신이 아니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제가 이 수업, 제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고 아버지가 알고 있는 좋은 걸 다 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동강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향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God becomes your father.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지금 who are loved by God. 사랑받았다. 얼만큼 받았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as much as God loves Jesus, God loves you.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 from our God, from God, 그죠? 은혜와 grace to you, 은혜가 너에게 있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인데 여기 뭐야? 하나님 아버지와 뭐야? 예수님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From God, God, God이 누구다?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이게 동격이란 말입니다. A and B예요. A and B. 그죠? 아, 하나님인데 뭐야 그게? 성부 하나님과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신분적 변화. 신분적 변화보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이 가진 그 신분과 동일한 신분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같이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For a servant of Jesus Christ. For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which he promised through the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concerning his son, who was descended from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and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Jesus Christ, 그죠?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for his namesake among all nations. 그리고 오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Including you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and to all those in Rome who are loved by God and called to be saints.
grace to you and peace from our God, peace from our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